안녕하세요. 다시. 뭘 다시? 안녕하세요. 고우리예요. 오늘은 요즘 핫한 캐스퍼를 좀 타볼 건데요. 요즘 시대가 혼자 사는 사람들도 많고 결혼 안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거의 1인승으로 타는 경차가 많이 중요한 시기가 됐나. 경차 같은 경우에는 네. 대부분 혼자 많이 타야 두 분이서 타잖아요. 네, 네. 그렇죠? 네. 레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둘만 타도 그 무게감이 확 느껴집니다. 네. 레이 많이 타보셨죠? 아니요, 일주일밖에 안 타봤어요. 아, 좋아요. 네, 거짓말하지 말라 했죠. 네. 근데 만약에 이 캐스터도 네. 둘이 탔을 때 그 동승자가 심지어 130kg야. 그렇죠. 안녕하세요. 진짜 130kg 동배입니다. 근데 네. 진짜로 130kg면 네. 차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쵸. 네. 얼마나 더 힘들어질지. 본인은 몇 킬로예요? 저요? 대략. 대략? 네, 40에서 50. 40에서 50으로? 아, 네. 40에서 50? 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 공차 중량이 네. 캐스퍼 터보 같은 경우에는 1060이에요. 네. 그럼 대략 이제 우리는 그렇죠. 혼자 탔을 때는 네. 1100 정도. 그쵸? 예, 그리고 뚱이랑 같이 탔을 때는 130이 늘어나니까 1230 230. 정도. 네. 그 전체 중량으로 봤을 때 10% 이상이 이제 늘어났는데. 그쵸. 만약 그랬을 때 가속력이 네. 얼마나 이제 체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네.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주세요. 네. 그럼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님 혼자 네. RPM을 살짝 올려주셨을 네. 때 느낌과 네. 그 다음에는 또 우리 뒤에 있는 네. 130kg의 친구, 저 친구 탔을 때 느낌 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지금 저 혼자 한번 타볼게요. 와. 오, 레이랑 달라. 이게 터보가 들어가서 그런지 생각보다 되게 경쾌하네. 약간 처음에 딱 했을 때 한 2초 정도의 로딩은 있어요. 그 이후에 쭉 올라가. 1500, 2000 정도 되니까 그때부터 토크밸브 확 치고 들어오는 그 느낌이 드네요. 괜찮은데? 경차에서 이런 파워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코너링도 살짝 기대가 됩니다. 한번 과격하면서 돌아보겠습니다. 와우. 뒤뚱뒤뚱 되긴 하는데 되게 잘 도네. 다시 플락스. 사단 미션이어가지고 되게 답답할 줄 알았는데 초반에 잠깐 2초 정도 답답하고 그 다음부터 토크가 확 치고 들어와서 괜찮아요. 아까 유턴할 때는 뭐 경차라서 그 전구가 높다 보니까 살짝 뒤쪽되는 느낌은 있었는데 일단 혼자 타기엔 오케이. 프락셀까지는 돌보고 네. 나랑 또 한 바퀴 돌볼 거야. 네네. 여기까지 프락셀 밟아볼게요. 갑자기 좀 많이 덕한보다 너무 안 나가. 지금 제 옆에 네, 130kg 뚱이님이 타고 계신데 프락셀을 밟았는데 차가 안 나가. 다시 한번. 근데 코너링은 되게 아까 안 타셨을 때보다 더 뭔가 안전하게 돌아요. 이게 막 이게 없어. 롤이 없어. 코너링 하기는 뚱맨님 있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근데 프락셀에서는 굉장히 유리하네요. 아니 굉장히 차이가 좀 나네요. 저 깜짝 놀라서 방금 프락셀 밟았는데 차가 안 나가. 네, 지금 몇 킬로시죠? 저는 75. 75, 네, 이제 75킬로가 네. 동승하셨습니다. 나 진짜 그리고 영상에서 정정할 거 있어. 이제 120이거든요. 아, 실제로? 네. 어차피 그게 비슷한 게. 120이라고. 아니, 오늘 아침에도 제거 나왔다고. 제가 어차피 10킬로 줄였잖아요. 그니까 괜찮지. 오, 고! 고! 여기까지. 와, 와. 너무 답답하다. 이거 터보 아니죠? 갑자기 터보 빠진 것 같아. 됐습니다. 오. 와, 브레이크도 완전 밀리는데? 아, 그래요? 네. 아까랑 완전 느낌이 너무 다르다. 이거는 셋이서 타면 안 돼요. 내가 봤을 때. 혼자 탈 때만 재밌네, 저는. 혼자 탔을 때는 1100, 지금은 그쵸. 1300. 그쵸. 근데 네. 확실히 뚱맨님이 타셨을 때 차이가 더 확 커요. 지금은 원래 안 나가는 상태에서 네. 조금 더 안 나가는. 당신이 세 명 여기 더 앉아 있는 거예요. 당신이 세 명 더. 여기는 어때요? 아, 좁아 죽겠어요, 진짜. 뭔지 알죠?
코너링 이렇게. 왜 이래? 코너링은 지금 또치맨님 타니까 또치님 타니까 코너링이 다시 불안해졌다. 되게 신기하다. 안녕히 가세요. 이따 또 봬요.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아까 뚱맨님이 탔을 때 차이가 확 커거든요. 또치 피디님이 약간 되게 뭐라 그러지 미미한 존재라는 거죠. 75km 좋았다. 나를 대상으로 네. 했지만 멘트는 좋아했어요. 네. 처음 탔을 때는 뭐 경차다 보니까 네. 뭐 바로 이렇게 막 지치고 확 나가고 이런 건 없어요. 근데 네. 2초 정도 로딩이 살짝 있었고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훅 치고 나가더라고요. 토크발 받아가지고 치고 나가는 거 있어서는 지금 타본 경차 중에서는 제일 잘 나가다, 제일 경쾌하다. 혼자 돌 때는 와 코너링 돌 때 너무 이 롤링 심하고 차가 쓰러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 정도로 좀 코너링에서 많이 불안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옆에 뚱맨님이 앉으니까 여기 무게를 딱 잡아줘서 그런지 코너링이 굉장히 안정적이었어요. 그냥 가속감은? 130km 이신 분이 탔을 때는 그냥 아예 안 그냥 너무 안 나가. 뭐, 지옥. 예, 5초 10초를 밟아도 차가 안 나가. 그 있잖아 RPM만 계속 치솟고 차는 안 나가는 그 느낌 있죠. 그리고 이제 나까지 탔을 때 그렇게 막 임팩트가 있진 않았어요. 아 미비했다. 네 예, 미비한 존재. 그럼 결론적으로는 혼자와 둘이 탔을 때 크게 두 가지. 그쵸. 코너링은 오히려 안정적이었고 직발에서는 훨씬 더 답답함을 줬다. 그쵸. 맞아요? 아 훨씬 더가 아니라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차가 안 가요. 경운기인 줄. 야, 경차 타시는 분들 대부분 진짜. 혼자 타시겠지만 저처럼 네, 네. 꼭 감안하고 네. 이거 옆에 누가 탔는데 혹시 뭐 차가 잘못됐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을 정도로 안 나갔다는 네. 거죠. 그럼 또 이제 저희 가볍게 한 바퀴 돌죠. 네. 오신 김에. 혹시 이제 우리님께서는 이 차가 네. 몇 인승인지 아세요? 4인승 아니에요? 아 맞아요. 당연한 차... 거지. 아니 왜 다 봐봐요. 뒤에 딱 두 개로밖에 안 됐잖아. 네 맞아요. 시트도 보시다시피 네. 두 개고 네. 벨트 자체가 두 개밖에 없어요 뒤에. 그럼 가운데 타면 불법이겠네. 맞아요. 아~ 근데 레이나 옛날 모닝 같은 경우에는 네. 가운데 헤드레스트 그 머리 받침대도 있었고 맞아. 벨트 자체가 세 개였어요. 네. 근데 얘는 이제 4인승으로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뒤에 다섯 명이 타고 갔다가 네. 좌적 딱지를 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썬팅을 오프로로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이제 레이를 일주일 동안 타봤는데 그거에 네. 또 가장 큰 차이점 얘기해 주세요. 레이를 탈 때 조금 다르다고 느낀 게 차는 얘보단 안 나가거든요. 근데 서스펜션은 얘보다 더 물러. 끝이야? 이제 비교하자면 가장 큰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뭘까요? 터보 엔진 들어간 거? 맞아요. 그거랑 네. 선루프의 유무. 맞네. 네. 레이는 이제 선루프가 아예 없고 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선루프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것도 저한테는 중요한 포인트고 또 하나는 주행 보조장치. 근데 저는 저는 제 생각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네. 차라리 주행 보조장치 빼주고요 네. 풀옵션 가격을 좀 낮춰줬으면 좋겠어. 장거리 많이 안 간다면서요. 장거리가 아니라 주행 보조장치는 막힐 때 되게 유용한데요? 얼마나 쓰겠어. 그렇다고 뭐 BMW 프로페셔널처럼 뭐 잘 인식 잘 되는 거 아니잖아. 인식 잘 될 거 아니면 좀 힘들다. 아니 인식 잘 거기다 핸들 조향 안 들어가잖아. 맞죠? 핸들 조향 들어가요. 대신 얘는 네. 레이더가 없기 때문에 네. 아예 차를 멈췄다 출발했다 그거를 자동으로 해주진 않는데 시내에서 막혔다 섰다는 구간에서는 정말 있고 없고의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그쵸. 네, 우리나라는 워낙 막히다 보니까 네 그거를 좀 감안하고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주행 을 많이 보신다. 네. 그러면 저한테는 이제 캐스퍼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님의 의견 마지막 결론 한번 내주십시오. 레이는 개방감이 있는 대신 썬루프가 없잖아요. 네. 근데 얘는 헤드룸이나 이런 여유 공간이 좀 적은 대신 또 썬루프가 있잖아요. 네. 이런 것만 봐도 약간 얘는 네. 그 패션카를 좀 꿈꾸는 아이다. 굳이 여기다 멋을 내놨어. 네.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가격 조금 더 줄여주시지. 아니 나는 왜냐면 잘 팔리는데 왜 자꾸 가격 그래요? 그건 그래요. 내가 안 팔리는 상황에서는 뭐 맞아 그럴 수 있는데 네. 굳이 또 내릴 필요는 없겠네. 차는 벤츠죠. 그거 맞지 마.
아니 경찰할 때 무슨 차는 멘트야. 아니 이게 반전이 있는 게 재밌는 거란 말이에요. 아 반전이다? 그 전혀 생뚱맞게 벤츠 얘기를 딱 해보면 웃기잖아. 아니, 갑자기 현기차죠 이러면 안 웃기지. 아유 오늘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인사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악플도 많이 달아주시고 선플도 많이 달아주세요.